일선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형문화재 단청장 일섭 스님의 작품 영산회상도가 최초 공개됐고 후학들의 작품 10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정준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 화폭에 현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청장 일섭 스님의 작품 영산회상도입니다. 전시장의 또 다른 곳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관세음 보살상은 허길량 작가의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은 관세음 보살의 그윽한 눈길을 자세히 살펴보며 세상사 어려움을 녹여낼 것만 같은 위안을 얻습니다. 이외에도 일섭 스님의 대를 잇는 제자들의 수준 높은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종교와 예술 사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시회가 이렇게 다들 물심양면으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훌륭한 작품을 내주신 우리 문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렸던 전시회가 4회째를 맞이하며 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불교 미술 저변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자 수상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많은 이들은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불모제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뭐 그분이 인간문화재든 또는 아니든 지금 이수를 했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든 정말 불모라고 하는 당당한 내세우고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은 전시 작가들과 제자들을 비롯해 불교 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현대 불교 미술의 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불교 미술에 사용되는 오칠이라든지 개금, 불화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문화재들의 보존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작가님들 작품을 보면서 다른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뭐 문양 같은 것을 보고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문도회 불모들의 향연은 오는 23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지하 1층 특별관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